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유일한 몽돌 해변인 알작지 해변에 왔어요. 오늘도 시내버스로 이동합니다. 제주버스는 시간과 노선만 알면 편한 것 같아요. 제주 집들의 돌담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5분 만에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내도동에 위치한 알작지 해변은 길이 300m, 폭 20m 정도의 제주 유일한 몽돌 해변입니다. 물레길 17코스의 일부 구간으로 많은 분들이 트레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름 정한 포토스팟입니다.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는 방사탑입니다. 포제단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단입니다.
봉돌로 이루어져 있어 물놀이는 하지 않는 해변입니다. 요즘 몽돌들의 유실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들려주는 몽돌 특유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파도에 부딪히는 몽돌들의 합창이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